어머! 아 근데 도색을 너무 잘하셨다. 미쳤죠. 깔끔해요. 네. 와. 아. 진짜 예쁘다. 와,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쓰셨네요. 와. 색감 한번 보세요.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네, 아주 친근한 분 모시고 재밌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요. 자, 반창고 TV입니다. 여러분, 고전, 초학금 우리 채널에 오시면 다 있습니다. 사전 정보도 없고 지금 방금 꺼내시자마자 네, 맞아요. 카메라 켰습니다. 완전 라이브인데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갖고 놀던 친구들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고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고전 아닌가요? 아, 그런가? 한 시리즈 같아요. 한 시리즈예요. 베스트 메카 컬렉션이에요. 기가 막히게 또 도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프라모델인데 다 도색이 지금 다 돼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도색이 돼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보여주세요. 뭐 그냥 마음에 드시는 것부터. 그래요? 너 퍼건. 너무 클래식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온 지는 얼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온 지 약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대인데 박스 상태 보세요. 대략 80년대 정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박스가 일단 예뻐요. 열어서 한번 볼까요? 우와! 클래식의 끝판왕이네요.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귀여워. 좀 문제가 있는 게 네? 분할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아... 이거 그래서 도색하려면 빡 터져요. 이거 도색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디가 딸과 함께 건프라라는 분이 만든 네. 도색작들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도 컬러풀하게 돼 있잖아요. 설명서가 컬러풀하지만 실제로 이제 뜯었을 때는 뭐야 할 정도로 그냥 여기 지금 그래서 러너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저렇게 도색을 해야 저런 느낌이 된다. 이런 거 뭐예요? 이거 빔샤벨 아니에요? 빔샤벨 맞아요. 오, 빔샤벨은 이거 도색 안 하셨네? 빔샤벨을요, 네. 두 가지가 됐어요. 그냥 등에다가 꽂은 거, 그 다음에 칼, 저 몽둥이. 네, 위에 몽둥이가 그 옛날에 그 80년대 그 경찰들이 들고 다니는 그... 그러네요. 얘는 약간 핑크색으로 도색을 했으면 그렇죠. 좋았을... 핑크, 그렇게 하면 되고 사실 도색되어 있는 게 있어요, 또.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네네. 아, 이렇게 또 퍼스트 건담 네.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마징가 한번 볼까요? 네, 마징가. 마징가. 일단 저는 리얼로봇 끝판왕과 슈퍼로봇 끝판왕을 네. 건담과 마징가로 보기 때문에 제일 위에다 올려놓긴 했어요. 어머, 아니 도색을 너무 잘하셨다. 미쳤죠. 깔끔해요. 네. 아니 보면은 다 낙지예요, 얘들이. 얘들이 지금 막, 그죠? 슬랙백 출 수 있다고. 슬랙백. 그 정도인데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 도색 참 너무 예쁘네요. 요 호버파일더? 네. 얘도 분리가 원래 되는 애예요. 호버파일더가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날아가는 모습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파일도 원한 걸 선택하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 조립이에요. 그럼 두 개 사셨어야죠. 하나 더 있기는 있어요. 생으로. 네. 왕주먹 해놓은 게. 실제 만화판을 보면 마징가 팔이 굉장히 깁니다. 거의 무릎까지 닿아요 지금. 그게 설정대로 그래서 만든 것 같아요. 비율이 네. 안 맞는 것 또한 전 고전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트 스크랜더 이거도 지금 뒤에 네. 색깔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붙여놓으셨어요. 예쁘죠. 너무 예뻐요. 자, 다음은 아, 뭐 이름 논란이 있죠. 골라이온이다, 킹라이온이다, 볼트론이다. 사자 다섯 마리. 우와! 역대급 색 분할이네요. 와, 이게 이제 볼수록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와, 이게 그리고 재밌는 게 네. 여기 보면은 숫자들 있잖아요. 가슴에 마크랑 네. 그건 설명서에서 오려가지고 붙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설명서에 지금 구멍이 나 있습니다. 반대로 딱 돌리면 잘 보일 네, 텐데. 이렇게. 네. 4호기, 5호기가 굉장히 크고 2, 3호기 적사자, 독사자가 굉장히 얇아요. 그런 클래식한 매력이 있네요. 네. 그리고 아, 이거 보니까 기억나요. 아니 청사자 머리통에 이렇게 네 맞아요. 컴퓨터 그래픽처럼 네 맞아요 보이네요. 맞아요. 디테일 하시네요. 아, 네. 역시 멋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야, 요게 사실은 요렇게 같이 봐도 됩니다. 가치그마와 골드마루스? 네. 어? 골드마루스는 이제 한국식. 네. 일본식은? 간마즈? 네, 간마즈입니다. 얘가 무슨 이름이 잠깐만. 대수제 뭐 이런 거 붙는데 뭔가? 우주대제인데요. 우주대제. 우리나라 이름은 우주천황로봇. 그러니까 얘가 3단 합체고 얘가 이제 5단 합체였는데. 맞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와. 색감 한번 보세요. 육지 바다왕 천둥왕인데 맞아요. 특히 저 바다왕하고 육지왕 그 다리 디테일이 오, 예술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색감 자체 봐. 어머. 아니 확실히 이런 프라모델도 네. 도색을 해놓으니까 진짜 사실 보물이 되더라고요. 도색을 하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고전도 굉장히 예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육지왕이랑 바다왕도 따로 합체가 돼요. 네, 사실 분리가 돼요. 네, 분리가 좀 되고 그래서 합체했을 때 프로포션은 조금 안 좋아요. 네, 맞아요. 네. 와, 굉장히 좋아했던 로봇인데 이 골드마르스 주인공이 그 조그만한 거에 타가지고 뭐 네. 조그만한 거가 또 가가지고 그러니까 육신 합체다. 네, 맞습니다. 그게 빠지는 이유가 네. 사실 그 안에 이제 그 조그만 게 들어가요. 아, 가이아가 들어가라고. 가이아. 이렇게 분리가 네. 돼요. 그래서. 요렇게. 와. 아니, 이런 거 진짜 어떻게 다 가지고 계세요? 와, 정말. 제가 들을 소리는 아닌 것 같지만, 네. 참고로 여기서 네. 왼쪽 다리, 왼쪽 팔이 네. 그 솔라 1, 2, 3라고 그 만화에 재활용도 됩니다. 1, 2, 3는 또 그. 택시 로봇이라고 네. 그 계란처럼 생긴 거. 계란 초보. 나 또리 로봇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 아시죠? 네, 또리와 제타 로봇. 또리와 제타 로봇. 바이오 로봇. 바이오 로봇이죠. 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픈 역사를 갖고 있죠. 네, 맞습니다. 고디안입니다. 이게 투사 고디안은 러시아인이요. 마트리오시카라고. 맞네. 딱 까면 그 안에 뭐 나오고 또 네. 까면 그 안에 나오고 또 까면 계속 나오는 그 컨셉. 근데 이거는 이제 조그만 거라서 그게 되지는 않고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최종 합체 네. 로봇이에요, 그죠? 얘네가 이런 이제 관절들이 조금 특징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막 열리다 보니까 요 친구도 같이 들어있네요. 이거는 이제 흑표범 클린트라고 하는데 네. 실제 맹수였거든요. 제가 죽어서 기계로 저 개조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타면 열로 태워죽이려고 그래요. 그 얘 그래, 그래. 어, 누나가 탔다가 죽을 뻔해요. 반 죽을 뻔해요. 그래 내가 그, 네, 맞아요. 그때 그게 기억이 맞아요, 났어요. 맞아요. 어머머머. 자 그리고 용자 라이덴이네요. 용자 라이덴은 아카데미 과학사에서 네. 대형 소형이 나왔는데 네. 그때 그 소형이에요. 라이덴은 또 1대 400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얘가 원래 굉장히 거대하다 보니까. 네. 야, 참. 이 친구는 턱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냐? 피라미드 안에 누워 있는 막 투탕카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살짝 그 컨셉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런 거가 열려서 나오고 막 그러죠. 석상. 네. 돌멩이에서 나오는데 아까 그 간맞이 있죠. 걔도 돌에서 나와요. 맞아. 보면은 깨알 화살까지 있어서 설명서를 보면은 이렇게 화살을 쏘는 듯한 느낌까지는 구현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손 파츠가 이렇게 뭘 가리키는 손 파츠긴 한데 이게 활. 화살. 네, 그렇죠. 끝에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예. 잡는 고고. 자, 지금 여태까지 만화에 나온 친구들을 좀 봤는데 네. 특촬만 몇 개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요. 다이나로보? 네, 과학전대 다이나맨. 83년도에 네. 나온 친구고 옛날 전대물들 특징이라고 하면은 다 거의 기계 컨셉이었어요. 맞아요. 와, 색감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쁩니다. 이런 부분들 바퀴 뒤에 보세요, 이런 엣지. 자, 그리고 선발칸 로봇도 있죠. 자, 선발칸도 한번 보시죠. 네. 태양 로봇 선발칸. 우와, 얘는 비율이 왜 이래요? 약간 비율이 이상한 비율인데요. 이거 좀 뭔가 좀 몸통도 크고 다리통도 굵고 특히 저 발바닥 같은 데 보면 네. 저 빨간하고 노란 줄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정겹네요. 그 다음에 이야 이 친구 있네요. 아 다이라가는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지금 야 이거 도색하는데 좀 시간이 꽤나 걸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려 15기. 그러니까요. 15기 갑자기 와 아.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쓰셨네요. 여기 뒷부분까지 해서 참고로 우리나라 거는 이 날개가 뒤에 이렇게 등짐처럼 달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15대가 합체하니까 파일럿도 15명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 댕기 하시셔서 볼트론의 뭐 2탄으로 뭐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미국의 볼트론 포스가 총 3개의 로봇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골라이온이 3호기. 얘가 1호고 2호기가 알베가스. 만화 3개를 짜짓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게 슈퍼 타이탄 15. 15채니까. 아, 네. 그리고 슈퍼 타이탄 15. 이 친구가 나온 이유가 슈퍼 타이탄 7을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오? 슈퍼 타이탄 7이에요. 슈퍼 타이탄 7 실물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고글 로봇고요. 네. 와, 아, 미쳤죠,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어머머. 덤프트럭 그다음에 고글 제트, 고글 탱크. 저 노란색 중장비 느낌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고 분명히 분리했을 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인데 로봇으로 변신하면은 빨간색, 노란색밖에 안 보였어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러지 했는데 반으로 이제 갈라져서 뒤에 붙어요, 파란색은. 네,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이어서
철인 28호네요. 야. 아, 철인 28호는 사실 그 70년대 중후반에서 80년대 초반 분들한테는 명사벽 1등이죠. 얘네들은 특징이 그거잖아요. 변신, 합체 이런 거 없다. 그냥 싸우죠. 그냥 팔다리 주먹. 그 당시에 이 주인공이 서류 가방 같은 007 가방 같은 걸 이렇게 꺼내서 조정을 맞습니다. 했는데 맞습니다. 그 가방이 너무 갖고 싶었어. 아 진짜요? 네. 그 가방이 네. 이만한 것도 팔아요. 그 고전 포피로 그 열면은 어머 갖고 싶어요. 그 별, 별의별 게 다 돼요. 야 참 정겹습니다. 약간 기사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 나죠? 네, 네. 네. 옛날 그, 그런 중세 시대 기사 그, 느낌. 브루고넷이라는 헬멧이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뭐 뒤에 이렇게 네 제트팩까지 참.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네. 발디오스라고 하는데요. 건담과 슈퍼로봇의 콜라보거든요. 아무리 네. 봐도 얼굴이 건담이에요. 그러네요. 요렇게 요거 가리면 네, 건담이에요. 약간 건담 색감만 다른 건담. 아 또 정겹습니다. 아이고 참. 다리가 하나는 탱크로 변신하고 네. 하나는 비행기로 변신해요. 오 그래요? 근데 다리가 생긴 건 똑같아 보이죠? 오 네. 여기 네. 보세요. 아 비행기 탱크. 그러네요. 근데 합체하면 똑같네요. 네. 생긴 게.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얘는 또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얘 뭐예요? 이거는 아트란자라고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카데미사에서 이제 발매를 했었고요. 네. 마징가 얼굴에 사자갈기. 이 친구들이 가슴에는 또 독수리. 이 친구들은 이제 잠보트. 그쵸. 그 다음에 다이탄 3. 네. 그 다음에 이데온. 트라이다 G7 같은 친구들이 이쪽 계열이에요. 와, 이거 너무 깔끔해요. 어머. 아주 깔끔합니다. 야, 요런 친구들까지도 있습니다. 네. 갖고 오신 김에 전시 네.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그냥 갖고 온 거 싹 다 네. 이거 말고. 오! 저거까지! 네, 싹 다. 저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네. 공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화로 나눠서 한번 또 준비를 해봤고. 네. 후니버셜에 또 특별 전시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거는요. 네. 아, 이게 이렇게. 좀 달라요. 박스가 이렇게 다르게. 아예 그냥 박스 세트를 새로 해버렸어. 포징은 이 한국 게 더 예쁘네요, 건담은. 마징가는. 아, 이렇게 썼어. 둘이 자세는 같은데 배경이 달라. 그 안에 열어보시면. 네. 이거는 옛날에 제가 만든 거예요. 도색 퀄리티가 확 차이가 나네. 아, 그래서 이게 사실 같이 있어야지 이 친구가 더 살기 때문에. 네. 같이 제가. 뭐 나쁘진 않지 않나요? 그래도? 나빠요. 뭔가. 정겹지 않아요? 아, 정겹긴 하죠. 푸근하고 정겹고. 그럼 그거 마징가 제트도 한번. 아, 보여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이 버전이 다릅니다. 하나는 무광이고요. 아, 우와! 야, 요것도 예쁘네요. 요게 요즘 스타일의 또 도색이에요. 같이 놓고 보면 약간 초안금에 가까운 거는 여기 오른쪽에 좀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아카데미 국내판이에요. 요것도 잘 봤습니다.